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영어로는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요. 이제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합니다. 힐링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10개의 기적적인 치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양들을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만난 병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한센인이라고도 하지요. 나병균에 의하여 전염이 되고요. 살이 썩고 손발과 귀, 코 등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추방되어서 나병 환자끼리 모여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이런 저주받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즉시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환자를 고칠 때 말씀으로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어루만지셨다고 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고름이 흐르는 그의 몸을 만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헤아려 봅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의 몸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삼중사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질병에 걸린 것 자체가 고통이죠. 또 일을 할 수가 없어 구걸에 의지해야 하니 항상 배를 골습니다. 또 살던 집과 마을에서 쫓겨나서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병이 저주받은 천형이라고 하니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의 삶 자체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자연히 그의 마음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패배감과 열등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 아니라 그 마음도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이라고 함으로 다시 그를 사회로 복귀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은 그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했습니다. 열등감이 뿌리 뽑히고 약한 마음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둡고 절망적이었는데 이것을 뒤로 하고 희망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가식과 미움과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함과 너그러움이 그를 감쌉니다. 예수님의 전인적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를 상징하는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나 환자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입니다. 손을 대면 손을 댄 사람에게도 부정이 옮아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면 그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아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부정한 것들, 죄악의 상징들이 예수님께로 옮아붙어 예수님은 저주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나병 환자에게 옮아 그를 병과 마음의 고통과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치유받을 데가 없는 주님의 양들이 산과 들로 헤매고 유리 방황합니다.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여, 대한민국에 오셔서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 사회에 가장 약한 자들을 붙드소서. 저도 주님 하신 일에 참여하겠습니다.